안녕하세요. 백마매일 돌을 잡는 방법입니다. 흙이 돌 차례입니다. 백세모를 잡아보세요. 백세모를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수 치면 되겠죠. 1번에 단수 치면 있더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.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. 지금 이 세모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둬야 될까요? 자, 이럴 때는 바로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두면 두 점을 잡을 수 있겠죠.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둬야 될까요?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네요. 1번에 두면 백 2번에 두더라도 다시 단 이렇게 맞고요. 또 나가면 잡아서 이렇게 잡힐 수 있죠.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,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이곳이 정답이 되는데 한번 볼까요? 이렇게 두면 이렇게 나가더라도 맞고요. 도망갈 수가 없죠? 도망가면 잡으면 되겠습니다.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이 모양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? 이 모양을 잡기 위해서는, 네. 자, 지금 모양에서 이 모양을 잡아야 되는데요. 이럴 때는 바로 이렇게 잡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지금은 어떨까요? 자, 지금은 이제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네요. 이렇게 하면 세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어디 둬야 됩니까? 바로 이곳이죠. 이곳에 두면 백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. 이돌두 점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바로 이 돌이 살아나가면 됩니다. 이 돌을 살리면 이두 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.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. 이런 모양에서 이 돌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? 바로 이곳이죠. 이렇게 하면 이두 점은 반드시 잡을 수 있죠.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. 이 돌을 잡기 위해서 어딥니까? 바로 이곳이죠. 이곳에 1번에 두면요. 102번에 두더라도 다시 단수를 치면 됩니다. 치면 한격이죠. 이 모양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바로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됩니다. 1번, 2번에 올때 3으로 단수 치면 잡을 수 있습니다. 이 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바로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겠죠. 1번, 2번에 딸때 다시 3번, 4번에 이으면 다시 5번을 떠서 축이 되죠. 이렇게 해서 잡으러 가시면 되겠네요. 이 돌을 전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바로 이곳이죠. 이 양단수. 바로 이곳에 두면 잡을 수 있습니다. 이 세모를 잡으려면 축이죠. 바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.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이곳이죠. 단수 치면 이어도 잡을 수 있죠.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 돌을 살리면 됩니다. 이 돌을 살리면 이 돌을 잡을 수 있겠네요.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바로 이곳이죠. 1번, 102번에 돌때 다시 이렇게 잡으러 가시면 되죠. 잡으러 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. 이 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바로 이곳이죠. 이곳에 두면 백이 달아날 수 없습니다.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.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뭐 이럴 때 장문이 필요하죠. 바로 이곳입니다. 이렇게 두면 장문이죠. 살리려고 해도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장문으로 잡는 모양이거든요.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됩니다. 이곳을 꼭 기억하세요. 이 백을 잡으려면 어딥니까? 지금 바로 이곳에 붙여서 이 돌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붙이고요. 이번에 두더라도 바로 이곳에 단수를 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달아날 수가 없죠. 백마매일 돌을 잡는 방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